그냥 분위기만 좋네. 그래, 선셋 때 왔는데 우리가 밥 먹느라고. 저기 월드 트레이드 센터 저기. 드시야 저기. 왼쪽. 저기 지금. 오라인 할 수 없잖아, 근데. 자, 이 앞은 체제 피어. 이쪽은 보토가 지금 안 되자는데, 지금 평소에는 있을 때도 있고, 반대쪽에 지금 보토 되게 많은데, 아, 그리고 이제 리틀 아일랜드를 걸어오고 있어요. 제가 처음 뉴욕에 도착했을 때, 2년 전. 아, 그리고 이쪽은 이제 월드 트레이드 센터 저 앞에 파란색 여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처음 제가 뉴욕에 도착했을 때는 그때는 베스트에 막 지어졌을 시기라, 아, 진짜 뉴욕에 한계도 뭐 메카가 많았는데, 메카 스팟이 되게 많았는데, 월드 트레이드 센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뭐 라클라 센터, 센트럴 파크, 너무 갈 곳이 많았는데, 거기 배수 추가, 이제는 또 리틀 아일랜드까지 추가된 거죠. 진짜 뉴욕은 특히 지금 이 설명으로는 여기가 타이타닉 생존자들이 처음 도착한 곳이 이곳이라는데, 몇십 년 동안 부두로 이용되다가 버려진 부두자리에 지금 이 각부들이 지금 3천억 투자해가지고 만든 게 지금 이 리틀 아일랜드입니다. 일명 3천억짜리 132개의 튤립 리틀 아일랜드. 야, 그래도 이쁘게 전. 그래서 지금 이거 받치는 콘크리트 기둥 모양이, 콘크리트 기둥이랑 윤광 모양이 튤립 모양이라고 해서, 야, 어쩐지 다 이유가 있었구나. 처음에 몰랐거든요. 이 영상 편집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래도 지금에도 알게 돼서 다행이네. 이게 지금 밤에만 찍은 거라서 이제 낮에는 어떤 모양인지 다른 곳에서 보면 어떤 외관인지 보여주려고 지금 사진을 퍼왔는데, 보이시다시피 너무 이뻐요. 진짜 낮에도 이쁘고 밤에도 이쁘고, 그 위치도 뭐 첼시 쪽인데 그래도 뭐 접근성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무료고, 내가 봤을 때 무료고 아마도 계속 무료일 거예요 아마. 너무 이쁘고. 아, 이 사진이 바로 내가 이게 6개월 전에 낮에 이제 조개가 찍었는데 진짜 이뻐요. 이 맥주는 이 안에 푸드트럭에서 팔던 맥주 산 거예요. 자, 제가 간 날은 공연하진 않았지만, 야, 이렇게 좋은 공연장이 갖춰져서 진짜 뉴욕 공연 예술계 든든한 후원 역할하게 된 리틀 아일랜드. 진짜 너무 이쁘네요. 너무 이쁘. 아, 근데 이거 보니까 또 뉴욕 또 놀러 가고 싶은데 당분간 갈 일 없지만 일단은 가고 싶네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정말 이게 데이트 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뉴욕하든 여행객이든 너무 분위기 좋을 것 같고. 아, 보세요. 아, 그냥 뭐. 자, 여기는 지금 리틀랜드. 아, 너무 좋다. 유유후. 분위기 좋게. 예스. 여기 섬. 진짜 리틀 아일랜드? 예스. 자, 과거에 있던 나무들 외에 밑에 다 집안 조사하고 이렇게 지은 콘크리트 마트인데, 3주 동안 조사하고 그리고 콘크리트 마트 봤는데 딱 10개월 걸렸다네요. 어떻게 보면 1년이 걸린 거죠. 마트 봤는데만, 기반 공사한 데만. 그러니까 이렇게 나중에 튼튼하고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네요.